자, 이제 119페이지부터 대리가 나옵니다. 대리는요,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왜 어려워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나중에 뭐 저당권 이런 거 배우면 대리는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요 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리에 대한 개념을 엉뚱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오답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대리는 개념을 좀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리는 될수 있으면 차근차근 천천히 좀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을 만약에 본인이라고 하고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고요. 을이 제주도에 가서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마음에 들어요.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 법률행위를 하면 그 매매 계약의 효과, 법률행위 효과가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또 오해가 생겨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줄이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인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반드시 대리인이 되려면 타인을 위하여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대리 수업을 하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 의사를 결정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다면,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됐다면 이러한 을을 우리가 이미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을과 같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사람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대리의 가장 전형적인 예, 대리의 가장 흔한 예가 대신 땅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친권자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흔한 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책을 볼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나오면 그 대리인을 누구로 집어넣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친권자로 집어넣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살째 지지배 먹지 마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너 한 시간만 오락하고 나머지는 숙제해야 돼? 대리는 대신 오락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락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대리는 뭐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2번에서 대리의 사회적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미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제주도에서 가서 땅을 사라고 대리권을 주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뭐할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거죠. 좀더 하고자 하는 일을 폭넓게 할수 있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뭐 하냐면 보충을 해줘요. 대리인이 친권자면 본인은 누군 거예요? 미성년자죠. 약간 좀 띨띨하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능력이 부족한 본인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보충해준다. 사적 자치를 뭐 하는 거죠? 보충해주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이미 대리가. 보충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고. 대리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라고요? 친권자라는 거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대리의 3면관계인데 이제부터 등장인물이 항상 몇 명이죠?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3면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2번, 3번, 대리의 본질에서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자, 학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책에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아, 왜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느냐?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본인 행위설 이런 말을 써요. 대리인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공동 행위설이라고 해요. 아니다.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한 거고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한 건데, 다만 그 효과가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해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 법률행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본인 행위설도 공동 행위설도 아닌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주체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 주체 누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 가지고 1번 대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고요. 요 법인의 대표인 갑이라는 이사 대표가 있어요. 그럼 이 대표가 병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표 행위가 법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대표 행위가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람과 같은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대표거든요. 따라서 대표가 하는 행위는 모두 다 법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표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된다. 그렇지만 대표는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대표가 하는 모든 행위, 법률 행위든 사실 행위든 불법 행위든 법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자라는 말이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사극. 뭐 옛날에 그 황산벌이라는 옛날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 개배기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심부름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대감 마님이 있는데 을 말뚝이 노비한테 말뚝아 네가 안방 마님 좀 모셔오느라 그래서 을이 대감 마님이 오시라는 뎁쇼라고 안방 마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라 가라는 의사를 결정한 것은 누구죠? 갑 본인인 거죠. 요 을은 단순히 안방마님한테 그 사실을 전달해 주거나 또는 뭐 한 거죠? 표시한 거죠. 따라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을이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사자다. 따라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므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자는 아무런 의사 결정하지 않으므로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누가 한 거죠? 갑이 한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민법 117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 없습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자도 뭐가 필요 없습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사자가 아니라 누군 거니까요? 본인인 것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표의 제안 풀어볼까요?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은 틀린 겁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보세요.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사자의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대리인.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본인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대리에서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 사자에서는 누굴 가지고 따지? 본인.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나요?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지금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법률행위라는 것도 사자에서는 누구죠? 본인인 거예요. 그럼 본인은 당연히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 행위 능력도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근데 대리에서는 법률행위 누가 한 거냐면 대리인이 한 거예요.
의사결정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능력 누가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 본인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의사능력 필요가 없고요. 물론 무엇도 필요 없어요? 행위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세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친권자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요. 3살 먹은 꼬마예요. 그럼 얘는 행위 능력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의사 능력도 없죠? 그래도 친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습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습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를 다루거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왜요? 의사 표시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졌다죠? 대리만 가졌다지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왜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뭐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자는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달해줘요. 표시해줘요.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다시 보시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결정하지 않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고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으신 농사꾼이세요. 근데 이 포도를 팔아야 되는데 직접 판매하기 어려워서 을 상인을 찾아가지고 요도 포도 판매를 뭐 했냐면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게 되는 거죠. 포도를 뭐 해줍니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인도받은 갑은 을은 자신의 상점에서 포도를 팔게 되는데 갑의 포도라고 하면서 팔아요? 지포도라고 하면서 팔아요? 지포도라고 하면서 팔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자, 병이란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포도 좋으네요. 이거 1kg만 주세요. 을과 병이 만나서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던 포도를 병에게 뭐하게 돼요? 인도를 해주게 되고요. 포도 대금은 병이 을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특징은 이 돈은 을의 돈이 아니라 갑의 돈이에요. 병으로 받은 돈을 갑에게 전달해주고요. 그 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아도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써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 대리는 을과 병이 만나서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을 하죠. 그죠? 돈은 누가 줘야 돼요?
갑이 병한테 줘야 되고요. 이전 등기는 누가한테요? 병이 갑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전달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해요. 자, 일반적 대리는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 대리라고 하는데 반해서 위탁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을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간접 대리입니다.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죠? 돈을 받아도 지 돈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또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지 것처럼 해서 판단 얘기죠. 그죠? 법률행위라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 기속됐다가 포도를 인도해 주는 것도 의뢰해 주고 돈을 받는 것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의뢰해 주는 거죠.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 기속되었다가 그 다음에 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위탁 매매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험에 나와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그럼 뭐예요? X. 타인의 계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그럼 뭐가 돼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어떻게 판다고요? 지 것처럼 판다. 자신의 이름으로 판다. 돈을 지가 받지만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뭐죠?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접점유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여기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오죠. 계속 반복입니다.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남이 혼인할지 이혼할지를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뭐가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준법률행위 나와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없는 거죠? 준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이니까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제 같은 의사 표시와 유사한 준법률에 관하여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추 적용된다는 것을 대리가 허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뭐 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단히 의사 표시와 뭐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추 적용되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 한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에서 임의 대리.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 같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 임의 대리.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 법정 대리.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죠? 능동 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 대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수동 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을 의리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의리 뭘 하지 않아요? 의사결정을 안 해. 이것도 중요해. 그래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수동 대리는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동 대리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또 문제 풀 때 함정에 걸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할 수는 있어요?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된 것이 뭐예요? 능동 대리고 수동 대리는 뭐인 거죠? 부수적인 거다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겠죠. 나 우측에 이제 대리권이 나옵니다. 일단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예요. 남을 위한 것은 우리가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대통령 권리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권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남,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권리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권한인 거예요. 대리권도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것이니까 대리권도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뭐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권한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법정 대리권인데 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수권 행위예요. 요 숫자가 줄 숫자 이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란 뜻이에요.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좀 약간 중요할 수 있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권한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권 행위라고 하거든요. 의사표시예요? 아니에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의사표시죠? 갑이 지금 뭘 원하고 있죠? 땅 사기를 원하고 있죠? 따라서 이 수권 행위는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니까 얘는 뭐죠? 법률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법률행위인데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느냐 단독행위로 보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무명계약설,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재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이 좋다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견해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생기는데, 자,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보지 않고 단독행위로 봐요. 따라서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싫어 짜샤 나 안 할래 라고 거부했더라도 을은 이미 대리인이라는 것이 판례이고 통솔의 입장인 거예요.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을이 좋아 내가 할게 라고 승낙을 해야지만 을이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리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단독행위로 보느냐? 이유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민법 117조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봐서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결과적으로 제한 능력자들은 대리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 117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미 없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17조에 따라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제한 능력자도 뭐가 돼야 돼요? 대리인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뭐 하지 않아도요? 승낙하지 않아도 뭐가 돼야 돼요? 대리인이 되니까 숙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거리 이번에 해가지고 숙권의 성질 해가지고 가 해가지고 통솔은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따라서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고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본인은 숙권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 민법 117조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나번입니다. 자, 이렇게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아무한테는 줄 것인가? 주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리를 부탁했다 위임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원인관계,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번해가지고 기초적 내부관계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숙권행위 유인성, 무인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와 대리권을 주게 된 이유인 기초 내부 관계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초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는 견해가 무인성설이고요. 기초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되면 숙권에도 영향을 받아서 바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설이에요. 우리 판례는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 내부관계는 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오잖아요. 요 판례하고 사례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그림 나와있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5천이라고 할게요.
요 도박비 갚아야 되네. 갚을 필요 없네.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료니까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주 도박빚이 가장 세상에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돈은 없다. 근데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갑이 을에게 뭘 한 거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등기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뭘 했어요? 숙권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리권을 주게 된 이유는 뭐죠? 도박 채무의 변제죠. 물론 도박죄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무효인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효란 이유로 숙권행위도 무효면 얘는 뭐죠? 대리권이 없고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서를 취해요. 따라서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숙권행위는 여전히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병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뭐를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길지만 다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게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여기서 봅니다.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뭐라고요? 한정되고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요거만 무효고 무효는 뭐예요? 여기에 한정된다는 말은 여기에 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 이행이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얘만 무효고 얘는 뭐죠? 유효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얘는 뭐죠? 적법한 대리인이고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하고 병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유는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기본적 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또 사례도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례.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주는 잠깐만요. 다시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위임은 뭐죠? 계약입니다. 위임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뭘 했냐면 숙권 행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예요. 첫째, 을은 자신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숙권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숙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을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숙권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임은 먼저 계약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다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을은
여전히 적법한 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리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해요. 자, 갑이 을에게 하는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을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을은 여전히 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적법한 대리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은근히 지문 형태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3번 숙권행위 상대방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면 되고요.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우측에 숙권행위 철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숙권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까지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는데 요 대리권의 범위의 제한부터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